시간과 함께하게 된 MC 포니라고 합니다. 저는 마리모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리모 씨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한번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할 얘기 해도 될까요? 근데 얼굴이 오늘 왜 이렇게 창백하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아니 제가 오늘 봉촌 종합복지관이랑 함께하게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뻐서 잠을 설쳤거든요. 그래서 제 다크서클 되게 심하게 보일까요? 네. 좀 심하세요. 어쨌든 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봉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맞습니다. 봉천 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님들의 말을 빌리자면 여러 위기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어르신 여가 일상 지원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아동 놀이 지원 그리고 위기 가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박, 완전 그레이트한 곳이네요. 네, 대단한 곳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참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마리모 씨? 아, 네네네. 어쨌든 이번에는 네. 봉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되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봉천종합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편이라고 하네요. 대박. 러시아 편에서 마트로시카를 만든다고 하니 이번에 마트로시카를 만들어보고 가볼까요? 대박, 진짜 저 마트로시카 너무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와, 진짜 재밌겠어요. 그럼 가보실까요? 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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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Наталья. Я приехала из России. Рада познакомить вас с культурой своей страны.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화 강사 Вологина Наталья Викторовна입니다. 러시아 문화 소개하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죠? 수업 시작해볼까요? 수업하기 전에 저 이름 설명하겠습니다. 저 이름은 Вологина Наталья Викторовна입니다. 되게 길죠? 한국 이름은요, 세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러시아 이름은 길게 되었습니다. 저 이름 어디 있을까요? Вологина는요, 손 이름이고요. Наталья는 저 이름입니다. Викторовна 볼까요? 근데 Викторовна는 부친입니다. 러시아에서 뒤에서 아버지 이름 붙여요. 러시아에서 어렸을 때하고 어른 되면 이름이 좀 조금씩 다릅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나타샤이고요. 나타샤는 어렸을 때 친구끼리 사용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인사 어떻게 할까요? 어른 만나거나 몇몇 만하거나 인사법이 바로 Здравствуйте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해볼까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입니다. 한면한테 인사 어떻게 할까요? 한면한테 안녕. Здравствуй 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 또 해볼까요? Здравствуй. Здравствуй. Здравствуй입니다. 친구끼리 인사 어떻게 할까요? 친구끼리 인사는요, 바로 Привет입니다. Привет도 해볼까요? Привет. Привет. Привет입니다. 헤어질 때 어떻게 하시죠? 헤어질 때는 До свидания 라고 합니다. До свидания 또 한번 해볼까요? До свидания. До свидания. До свидания 입니다. 친구끼리 인사 헤어질 때 어떻게 하시죠? 친구끼리 인사는요, 빠까 입니다. 잘가 러시아 말로 빠까 예요. 빠까 해볼까요? 빠까. 빠까. 빠까 입니다. 한마디 더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고맙습니다 러시아 말로 금방 배울 수 있어요. 바로 스파시바. 스파시바 해볼까요? 스파시바. 스파시바. 한번 더
스파시바. 자,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시죠? 러시아 사람들이 인사하실 때는 안아줘서 인사도 하고 안아줘서 세 번 뽀뽀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손 흔들면서도 인사도 하고 남자끼리 악수하면서도 인사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 있잖아요. 안아줄 수도 없고 뽀뽀할 수도 없잖아요. 악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인사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발꼽 뒤로 부딪히거나 주먹으로 부딪히며 아니면 이렇게 발로 부딪히면서 인사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 가게 되면 사람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근데 러시아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는 느낌이 왜 있으실까요? 생각해보세요. 러시아 사람들이 잘 웃으지 않습니다. 잘 선생님도 한국 처음 왔을 때 이태원에 좀 1년 정도 살았어요. 1년 살면서 한국 사람 뭐 인대원에서 미국 사람들 많이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웃으면서 인사하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과 인사도 안 하시고 웃으면서도 인사도 안 해요. 딱딱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 보시면 바로 러시아 사람들 눈이 들어오죠. 바로 가운데 러시아 사람 있고요. 여기는 미국 사람들 잘 웃죠. 여기는 이태리 사람도 잘 웃고요. 근데 러시아는 불친절하는 왜 느낌이냐면 문화 다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잘 웃으신 이유는 왜 있으실까요? 바로 옛날에 소련 국가 때문에 영향도 받고 그리고 러시아는 치아를 드러내면 말 모습이 역상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잘 웃으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러시아에서 뭐가 아는 거 뭐가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선불질리트 순단도 있고요, 크림인도 있고요, 불곰도 있네요. 불곰 왜 나왔을까요? 러시아는 불곰이 되게 많대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천둥집이 나무집이에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또 러시아는 천둥도 일산도 있네요. 말레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천둥 악기도 있어요. 선생님도 악기 갖고 왔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러시아 수업 하게 되면 바로 마트리오시카입니다. 마트리오시카 있고요. 바로 여기 있고요. 선생님도 이따가 만들기 준비도 하셨어요. 만들기도 준비하시고요. 러시아 마트리오시카는요, 어머니를 산진하고 큰 가족, 행복한 가족 산진합니다. 자작나무로 이용하여 2년 동안 가늘해서 말리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리오시카는요, 한계부터 최대 70도기까지 마트리오시카 있고요. 사이즈가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어마어마 크죠. 여기는 몇 개 들어가 있을까요? 선생님도 여기서 궁금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지 엄청 큰 사이즈가 있으니까. 러시아 산진나무 바로 자작나무입니다. 러시아 마트리오시카 체류 바로 자작나무 있죠? 그리고 또 러시아는 자작나무가 산진나무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전통집이 어떤 나무로 만들까요? 자작나무로 아니고 다른 나무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작나무로 무도 만들고 만든 것도 있는데 바로 러시아 악기 러시기입니다. 이따가 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러시아 전통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름은 이즈바이라고 해요. 이즈바. 여기 신분이 보시면 아주 삐죽하게 생겼죠? 왜 되게 삐죽하게 생겼을까요? 러시아 눈이 많이 내려와서 삐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주 모습이 많이 좀 다르네요. 여기는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러시아 전통집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화덕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덕이 이름은 바로 삐치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자리에 유리 만들고 빵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자리가 왜 있으실까요? 그 자리에 침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른이거나 아니면 애들이 여기 올라가서 자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통집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화덕이 아주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침대처럼 아주 넓고 인테리어 도서에 생각하면서 멋있게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아시안가요? 유럽, 아시아 속할까요? 유럽 속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럽으로 많이 생각하시죠? 러시아는 유라지아 나라입니다. 거의 70% 이상 아세 대륙이 있고요. 30 나머지는 다 유럽 대륙이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 모스크바는 러시아 수도는 모스크바입니다. 유럽의 대륙이 있고요. 근데 러시아는 러시아 나라는 한국보다 몇 배 큰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러시아는요 한국보다 170배 큰 나라입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 크죠? 러시아 가게 되면 굉장히 큰 느낌, 바로 느낌이 들어올 수 있는데 바로 아주 멀리서 보면 재편성 볼 수가 있대요. 아주 바로 느낌이 들어와요. 러시아는 아주 넓은 나라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러시아로 떠나볼까요? 여기 한국 주발에서 제일 가까이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한국 주발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비행기 타게 되면 2시간 10분 거리가 있고요. 한국 주발에서 모스크바까지 비행기로 타게 되면 거의 9시간 거리 위치가 있습니다. 기차로 이용하여 갈 수 있을까요? 기차로 가게 되면 바로 갈 수가 없죠. 북한 때문에. 러시아 선생님 블라디보스토크 주발에서 모스크바까지 기차로 가게 되면 얼마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거의 일주일 걸립니다. 비행기로 9시간 걸리고요. 기차로 가게 되면 일주일 걸리고요. 기차 안에서 볼까요? 뭐 어떻게 일주일 동안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시면 침대 미드도 있고요. 위에도 침대가 있고요. 여기는 학생 여행 가게 되면 어디서 자고 싶어요? 2층 젊은 사람들 2층에 자고 싶죠. 근데 여기는 계단이 있어서 되게 사용할 수 있고 되게 기차 안에서 샤워실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여행 가려면 바로 모스크바 생각하시죠?
모스크바는 바로 여기 보신 모스크바 모습인데요. 여기 붉은 광장입니다. 붉은 광장은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송바질리테 성당 있고요. 여기는 크렘린 있고요. 여기는 레닌묘 볼 수가 있습니다. 레닌묘 산전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러시아 인구는 저는 말씀하셨는데 러시아는 세계에서 넓은 나라인데 인구는 세계에서 9위입니다. 진한 부분 보이시죠? 진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여기는 사람들 많이 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사실은 날씨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요. 여기 러시아는 여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시아는 여름 러시아에서 또 여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계절이에요? 여기는 사실은 봄입니다. 여기 벚꽃도 나왔죠? 러시아에서 봄에도 눈이 또 내릴 수 있고요. 어떤 지역에 여름에도 눈이 또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치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6월 1일이에요. 모습 보시면 겨울 같대요. 여기는 7월달에도 눈이 가끔 내려온대요. 여기는 보시면 러시아 평균 지도 7월달에 변경 온도 지도예요. 제일 따뜻한 지역 러시아에서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제주도 날씨예요. 러시아에서 여기는 야자 나무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바로 여기 있죠. 여기 날씨가 한국 날씨 비교하면 6월 달에 밤에 되게 시원하고 여름 되면 굉장히 더워요. 겨울 이야기 해볼까요? 겨울 이야기 하시면 되게 신기해요. 러시아에서 얼마 추운지 여기 보시면 되게 따뜻한 날씨 있고요. 여기는 날씨가 어떨까요? 한국보다 두 배 추운 날씨예요. 한국이 제일 추운 날씨는 20도죠. 러시아는요. 선생님 고향도 거기 있는데 겨울 되면 영하 37도까지 내려가요. 여기 보시면 얼마 추운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시베리아예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요. 제일 추운 지역 어디 있는지 바로 오미오콘 마을 있어요. 오미오콘 마을에서 100년 전에 영하 71도까지 내리는 적이 있대요. 근데 러시아에서 왜 그 오미오콘 추운 마을 되었을까요? 오미오콘 마을 추운 이유는 바로 산맥이 때문에 바람이 머물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을 추운 마을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이 추운 오미오콘 마을에 사는 사람이에요. 뭐 하고 있을까요? 종이컵에다가 물 부었어요. 딱 버렸어요. 버리는 순간에 뭐가 되었어요? 바로 눈으로 변했죠. 그 마을이 얼마나 추운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사진 보시면 되게 추운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생겼어요? 눈썹에 얼음이 생겼대요. 그 마을에 뚜껑감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바이러스 살 수가 없어서 무조건 묵감기가 아니라
그 마을에 목 감기가 금방 걸릴 수 있는데 독감 감기가 없어서 없으니까 바이러스 살 수가 없어서 목 감기 안 걸리면 입이 가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 가려시고 그리고 또 무조건 러시아 사람들이 모자 쓰셔야 돼요. 모자 써야 되고 근데 러시아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인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겨울에 러시아 사람들이 거의 12월 달 되면 무조건 모자 다 쓰신 거예요. 안 쓰는 사람들 다 미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모자 안 쓰면 키가 오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거 내가 너무 내용 너무 많아서 넘어갈게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 같이 살고 있을까요? 다양한 민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160개, 180개 민족까지 산대요. 저는 또 사실은 러시아 100% 러시아 민족이 아니라 저는 할아버지가 우크라이나 민족이에요. 할머니는 몰도어 민족이에요. 민족이 엄청 많은 나라니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키 러시아 전통 아키가 있는데요. 설명해 볼게요. 여기는 바로 발랄라이카입니다. 발랄라이카는요, 기타처럼 생겼는데 줄이 세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무슬리아키 있고요. 여기는 키리쇼카입니다. 이렇게 생긴 키리쇼카도 있고요. 이거 뭘까요? 무엇일까요? 이것도 아키예요. 이거 숟가락이지만 이것도 아키입니다. 있을까요? 나무 숟가락 집에서 있으시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방법이 알려드릴게요. 나무 숟가락 없으면 세로 숟가락으로 한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여기 다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이 여기 가운데로 펴가지고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이 알려줬죠. 아키로 뭐가 만든 거예요? 나무로. 어떤 나무로? 자작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작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자작나무로 뭐가 또 있으실까요? 마트리오쉬카예요. 그쵸? 여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뭐가 여기 몇 개 있는지. 여기 보시면 마트리오시카는요, 안에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토마트리오시카 있어요. 표정 살펴보세요. 여기는 웃으면서, 여기는 눈 감고 있어요.
여기에는 윙크하고 있네요. 여기에는 울고 있어요. 여기 또 메롱하고 있네요. 여기 또 계속 가버리고 있어요. 인지 있으실까요? 더 있겠죠? 되게 좋은 거 찍으면은요 나왔네요. 또 있을까요? 인지 넘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인지 마지막일까요? 아니에요. 또 있을 거예요. 얼마 차인지 이제는 볼 수가 있겠죠. 손톱보다 아주 더 작네요. 코딱지처럼 생겼죠. 이렇게 마트리오시카는요 어머니를 사진하시죠. 그렇죠? 여기는 엄마예요. 여기는 다 아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꼭 어머니 아니라 여기는 캐릭터예요. 러시아 꼬대란 소목책 읽어봤죠? 여기는 캐릭터 있어요. 안에. 이따가 이제는 만들기 할 거예요. 만들기 하게 되면 준비물도 어떤 준비물 필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제는 만들기 마트리오시카 만들기 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되게 이쁘죠. 마트리오시카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폼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여기 또 다른 꽃들도 칼라 꽃들도 있고요, 참이 꽃들도 있습니다. 충리로도 만들 수 있고 여기는 안으로 충리 꽃이에요. 여기는 푸직포로 되어 있는 꽃입니다. 되게 아름답고 우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이제는 마트리오시카 모양 골라보세요. 어떤 색깔? 저는 볼까요? 초록색 입었으니까 초록색. 여기는? 저는 빨간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검은색으로 할게요. 네. 이제는 얼굴도 골라볼까요? 네. 여기 골라보세요. 얼굴. 이게 어떤 색깔이 마리모랑 너무 찰떡궁할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보여주나요? 뷰티 유튜버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여기도. 골라보세요. 골라주세요. 제 거. 네. 서로. 혼효 씨는 이거 이게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딱이죠? 아 네. 저는 이런 얼굴 골라겠습니다. 강사님이 보는 게 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또 뭐가 필요하신가요? 네요. 이거 뭐예요? 뚜껑이요. 이거 커피 뚜껑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으시면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마트리오시카 모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 좀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자, 또 뭐가 필요하시냐면요 색충이도 필요해요. 색충이 왜 필요하시냐면요 꽃 모양 만들기 하실 거예요. 여기는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색깔? 저 지금 눈에 딱 띈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 색깔. 우와 이쁘다. 이 색깔 또 이렇게 해줘야죠. 저는 이 색이요. 너무 색이식 여기는 색이식 골라보세요. 색이식. 다음 나는 노란색이요. 저는 핑크색 이 색깔. 그다음 저도 연보라색. 마리무 씨 저 그만 따라하세요. 어떤 것도.
이 색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 이쁘다. 짠.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왕. 세 개씩 필요하고, 필요하시고, 꽃 모양은 색충리로 만들 수 있고, 얇은 부직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얇은 부직포로 하면은, 글루콘도 필요해요. 글루콘 필요하니까, 필요하시니까, 여기는 그냥 목은 풀. 네. 수여하시면 돼요. 충료로 하시면. 자, 또, 어떻게, 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네. 꽃이 어떻게 만들게 하시냐면요. 연필로. 네, 연필. 없네요. 네, 연필 그냥 하세요. 제가 그냥. 그냥 노릴게요. 네.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안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네? 여기 안에서 조금 넓게 여기는 좀 빛 여기는 가생이 네. 좀 약간 좀 작게 그려보세요. 저희 잘 그리고 있는 거 맞죠, 강사님? 네.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이제는 우려보세요. 네. 색이 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우리면 될까요? 좋아요.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아, 바깥부터. 바깥부터. 왜 저희 한국에 송편 만들 때 빚을 때 이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던데 이거는 예쁜 꽃을 만들면 예쁜 딸을 낳는다 그런 속설이 있나요? 네, 속설이 있나요?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꽃은 3개 제가 넣었는데 3개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요 새 네. 꽃을 한 꽃을 숨을 해줄 때 네. 항상 홀수로 줘야 돼요. 홀수로 무조건 또 홀수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왜요? 이유가 있나요? 한 개나 아니면 세 개나 다섯 개나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두 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죽은 사람한테 후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홀수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개도 안 돼요. 선물로 무조건 홀수. 꽃선물은 대부분 남자가 여자한테 할 때 자주 하잖아요. 러시아는 꽃을 되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비교하시면 네. 러시아 사람들은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러시아 여자들이 참 이쁘잖아요. 네. 제가 봐도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나중에 러시아 여자 꼬실 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렸네요. 이렇게 오려면서 저희는 잘 오리고 있는 거 맞죠, 강사님?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 여기 그냥 잘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필요없는 부분 이런 네. 모양 마시면 돼요. 준비하시면 되고요. 왜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마리모 씨. 강사님들은 촉박촉박 해내는데 저희는 못할 때 저는 지금 딱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됐다! 그냥 동그라미 잘라서 그냥 빨리 할 수 있게 여기 남은 거를 잘라내면 되나요? 여기. 여기는 보시면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 그냥 어허 됐다. 짠.
이거는 이렇게 그냥 그렇지 두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와 예쁘다 그리지 않고 그리지 않고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또 해보세요. 자신 있으면 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랬죠, 권유씨? 봤나요? 세게 준비하시고 이따가 마른 방법이 네, 거길 잘라요. 네. 그리고 이쪽을 자르나요? 네, 네. 거기서 그냥 너무 예쁘다. 이렇게만 봐도 예쁘다. 전 자신 있으니까 강사님 따라해 볼게요.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 한 번 더. 러시아에서는 마츄르시카의 의미 같은 게 있나요? 어머니상이라고 큰 가족, 행복한 가족. 그리고 또 러시아 사람들이 마트리오시카는 집에 집으로 놔두기 하면 네. 좀 약간 편지 쓴 다음에 네. 안으로 마트리오시카 안으로 넣어주시고 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마트리오시카를 안에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안에 막 작은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게 그냥 재미로 넣은 건 아니죠? 자식 많이 날려. 아, 큰 가족. 아~ 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 세게. 그래서. 손이 되게 빠르시네요. 그럼 강사님 몇 개까지 들어있는 거 보셨어요? 마트르시카? 저는 15개까지. 15개? 원래 70분까지 있는데. 70개요? 70분까지 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3개 벌써 많이 완성되었습니다. 어이구. 이거. 자, 이제는. 제가 연필 필요 있으면 연필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아니면 있으시기 있으면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마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시개로 안으로 여기다가 가생이 여기 맨 끝으로 이렇게 하시면 마른 거예요. 저희 하나 남았습니다. 빙글빙글 돌아서 만들면서 이제 마무리 여기까지 하시는데 이렇게 수식이 빼주시고 여기다가 목원풀로 여기 가운데로 넣어주시고 조금 풀리신 다음에 붙이는 거예요. 네. 저희도 따라해볼게요. 저는 연필 같네.
안에서부터 말아서 안에서부터 말아서 응? 안에서 아니고 바깥에서 아 바깥에서 아 바깥에서 바깥에서부터 말아 바깥에서 말아서 집중이 필요하네요. 네 잠시만요. 정말 곧 완성하면서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잎사귀. 잎사귀. 이 통꽃을 이렇게 마, 그냥 많은 건가요? 네, 제가 하나 가져올게요. 아닌가요? 잎사귀는 잎분무연으로 어렵. 이렇게 많은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이상하다. 강사님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는 거. 아 여기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부터 네. 여기다가 네. 바깥에. 안쪽이 쏙 들어가고 바깥쪽이 겉으로 나오게. 연필로 하면 조금 두꺼운 꽃이 나올 것 같아요. 얼추 꽃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꽃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써보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하고, 불러다 불러서, 얼추 꽃 모양이. 오, 이쁘다, 이쁘다. 꽃인가요? 이제는, 이제는 펴세요. 펴가지고, 보여주세요, 빨리. 근데 좀 풀려서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 요렇게. 이쁘게 풀려서.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풀을 묻혀봅시다. 우와. 여기 많이 잘랐네요. 아하. 이렇게. 이렇게 꽃으로 완성되는 이쁘다, 거예요. 이쁘다.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예. 좀, 동그라미 조금 더 남기셔야 돼요. 남기셔야 된다고. 네. 꽃이에요, 꽃. 꽃 됐어요. 너무 풀려서 하시네요. 어떻게 동그라미 여기 없어요. 제대로 된게 하나도. 남기셔야 돼요. 여기다가 가운데 여기는 동그라미 남기셔야 돼요. 여기다가 좀 다 잡아주지 마시고 이렇게 좀 넓은 거 남기세요. 다음에는 넓은 동그라미를 남겨야 된다. 그럼 이거 방법이 또 고쳐드릴게요. 동그라미 여기는 풀 쏴주세요. 여기다가 풀 쏴서 풀을 쏴서 더 여기다가 조금 풀려서 하시면 됩니다. 오호 작은 꽃이란 게 작은 꽃이에요. 어허 작은 꽃이에요. 어? 작은 곳이. 저희가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손재주가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잠시만 반대로 메고 있는데. 잠시만요. 아, 나 어떻게 앉아야 되겠다. 조금 풀려서.
어떻게 세상에. 일단 이제 동그라미 남았죠. 여기는 좀 공간이 많이 남기고 여기는 여기는 이거 이미 꽃이 제가 보기 아직 피지 않은 꽃인가? 가운데로 그냥 이렇게 풀려서 풀려서 아 어렵다. 여기 보시면 진짜 꽃 같죠? 네. 이렇게 조금 꽃이 이렇게 주름 만들어서 이렇게 주름 만들어서 꽃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 꽃 하나 둘 하나 만들고 여기도 두 개 더 그럼 이걸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저희? 한번 해볼까요? 네. 얼굴 붙여보세요. 네. 얼굴도 목공풀로 지금 한번 붙여보세요. 네. 됐다. 됐으니까 이제는 잎사귀. 잎사귀도 붙이고. 이거는 여기는 테이프가 붙어 있구나. 필요 없고요. 그냥 한 개만. 우와. 한 개 또. 두 개. 우와, 잎사귀. 잎사귀는 짠. 오, 잎사귀 한 번 더, 붙였네요. 붙였네요. 네. 그럼 하나 더 붙여볼까요, 여기서? 네. 어디 붙일까? 여기 붙일까? 네. 네. 그리고 이제는 꽃 한번 붙여볼까요? 네. 제 걸로 해볼까?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다가 풀 써보세요. 여기 위치가. 여기? 네. 여기? 오. 와우. 여기 또 한 번 더. 왕. 네. 자, 한 번 더 볼게요. 네. 물이 또 좀 들어가야 돼요. 꽃에 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꽃에 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치가 해보고 이것도 확인해보고 잘 들어가는지 위치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네. 와. 이제는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또 여기서 다 자르셔야 돼요. 여기도 자른 것도 선생님 다 준비하시는데 이런 거 자르셔야 돼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다 잘라주시고 이렇게 넘기세요. 이렇게 여기서 쭉 불로 제가 해볼게요. 네. 너무 많이 참 안 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케이크 바른처럼 그림 하는처럼 쭉 하면서 하시고요. 이제는 또 보시면 됩니다. 왕. 꽃이 나오네요. 잎사귀. 잎사귀 나와서 잠깐만요. 다시 한번 조금 하나로 몰라서 됐다. 덮어서 쭉쭉 눌러서 이거는 지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마르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게. 아이고 세상에. 됐다. 네. 이렇게 만들어서 되었습니다. 짠. 어떠시나요? 이쁘죠? 네.
이렇게 마트리오시카는 여기는 코모 돌리면서 여기는 어디서 잔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되게 이쁘고 되게 진짜 마트리오시카 없으면 이런 거 해도 되게 이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해보고 이제는 시야말로 인사도 해볼까요? 네. 헤어질 때는 러시아말 인사 표었었죠. 친구끼리 인사 해볼까요? 파카 해볼까요? 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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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카.